출시가 확정된 BMW의 차세대 신차 노이어 클라세가 공개되고 출시 일정과 1000km에 달하는 주행거리, 클래식 BMW의 영감받은 디자인까지 화제입니다. 생산 시기와 가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BMW가 사용하는 CLAR 플랫폼은 전기차와 내연기관이 공유하기에 동시에 생산할 수 있지만 경쟁사 대비 차체가 무겁고 전기차만의 패키징이 어렵다는 단점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새로이 공개된 노이어 클라스의 플랫폼부터는 혁신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 노이어는 독일의 여성형 명사로 새로움을 의미하는데요. 1960년대에도 같은 이름의 라인업이 있었고 한 단계 높은 품질로 BMW를 프리미엄 브랜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개된 신세대의 노이어 클라스는 사실상 3시리즈 풀체인지의 컨셉트카이며 이 차가 양산된 후 2년간 SUV를 포함한 총 6종의 노이어 클라스 라인업이 등장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특징, 디자인입니다. 미래적으로 보이지만 클래식 BMW에서 영감받은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전면부에선 컬러 없이 음각으로만 새겨진 엠블럼이 보이며 그 좌우로 키드니 그릴이 뻗어나가는데요. 한창 논란이었던 세로형 그릴이 아닌 수평선을 강조하며 빛나는 그래픽을 통해 마치 뻥 뚫린 듯한 깊이감과 충전 상태 등을 표현한 게 멋집니다. 재미있는 부분은 헤드램프가 그릴 내부로 들어갔다는 점인데요. BMW 특유의 두 개의 광원만 남겼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60년대 노이어 클라세를 비롯한 클래식 BMW에서 따온 나름 근본 있는 디자인이죠. 재활용 소재로 만든 검은 범퍼부는 스포티하네요. 측면도 재미있습니다. 현행 BMW는 후륜구동 내연기관에 쭉 뻗은 후드가 상징적인데요. 하지만 이번엔 후드 길이를 줄이고 A필러를 전진시킨 실내 공간에 집중하는 비율을 등장시켰습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들이 주로 선보이는 실용적인 비율이죠. 루프라인도 재미있는데요. 트렁크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패스트백 스타일이 유행하는 지금과 달리 뚝 떨어지는 라인으로 트렁크부를 살렸습니다. 클래식 BMW에서 보이던 스타일이죠. 캐릭터 라인과 도어 핸들이 모두 생략됐는데 테슬라 사이버 트럭처럼 사용자를 인식하거나 터치로 열 수 있으며 21인치의 공력 최적화휠은 기하학적인 맛입니다. 약정 끝난 인터넷과 정수기 가만히 있는 사람만 손해라고요.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 받는데 안 할 이유가 없죠. 매월 만 명 이상 신규 가입 역시 업계 1위인 이유가 있었네요. 인터넷 TV 47만원, 정수기 30만원, 둘 다 바꾸면 최대 77만원, 설치 당일 지급, 인터넷 가전 렌탈 알뜰폰까지 모두 아정당이 답이었어요. 클래식한 분위기는 후면에서도 이어집니다. 정직한 사각 테일램프가 높게 자리 잡았으며 그릴부처럼 깊이감이 느껴지는데요. E30 3시리즈와 같은 클래식 BMW가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실내입니다. 지금과 달리 곡선미가 돋보이며 친환경 소재로 가득한데요. 스티어링 휠은 투톤 컬러이며 메탈 소재가 위아래를 붙잡는 수직이 강조된 기묘한 형상입니다. 중앙의 터치스크린은 좌우 비대칭으로 만들어져 일종의 속도감을 주는데 차세대 iDrive OS가 탑재됐으며 각진 UI가 세련됐는데요. 인상적인 건 운전자의 시선과 높이가 일치하는 대시보드 건너편 파노라믹 비전 디스플레이입니다. 신형 링컨 노틸러스와도 비슷하며 역시 양산이 확정된 부분인데요. 터치스크린의 정보를 저쪽으로 쉽게 보낼 수 있기에 주행 중 시선 이동을 최소화합니다. 양산형에선 새로운 HUD와 함께 더 많은 정보를 보여줄 예정이죠. 2열 공간은 역시 전기차 전용 플랫폼답게 여유롭고 바닥도 평평합니다. 세 번째, 제원입니다. 이젠 박스형이 아닌 원통형 배터리를 사용해 테슬라와 비슷한데요. 기존 대비 에너지 밀도를 20% 이상 올리고 30% 이상의 충전 속도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270kW의 속도로 10분 만에 300km 충전이 가능하죠. 유럽 기준 1000km, 국내 기준 약 700km 수준의 주행거리가 목표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기존의 협력사인 삼성 SDI와 중국 CATL에서 생산될 배터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죠. 출시는 2025년이 확정이며 헝가리에서 우선 생산됩니다. 제조 과정에서 화석 연료가 아예 사용되지 않을 예정이고 차량가는 2025년 기준 6천만 원 후반에서 7천만 원 근처 시작을 점치는 중이죠. 이 차세대 노이어 클라스에 동시에 공개된 CLA 컨셉트카에 비해 멋지다는 평이 많은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평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를 매주 만나보시고 각종 스파이셔 제보와 내차 판매 차량 정보 커뮤니티는 네이버 남차 카페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남자들의 자동차를 팔로우하시고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자, 신차 구입하려는 분들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껏 신차 살 때 고민이 참 많으셨죠? 지금부턴 달라집니다. 이제 단 한 번의 견적 신청으로 최대 20명의 딜러 견적을 받는 신차 연구소 카랩이 있으니까요. 신차 비교 견적 어플리케이션 카랩.